스타들이 푹 빠졌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락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진 찍어야지. 이런 거는 또 사진 남겨줘야 되거든요. 별들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는 귀한 몸의 정체는 바로 도시락. 맛있어. 입맛까지 사로잡으니 깻잎에다가 새우에 꼬핑만 오랜만에 바다와 육지의 초호화 게스트들이 총출동. 쟁쟁한 재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데 사각형 작은 무대 속의 화려한 파티. 이 파티의 기획과 연출은 단 한 사람, 그녀에게서 탄생한답니다. 연매출 25억이고요. 자산 여기 지금 시가 30억 정도 됩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실감케 하는 요즘, 특전사 출신 예능 대세로 떠오르며 공연에 방송에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군. 정신없어서 밥 못 먹었는데. 와, 전복이랑 사진 찍어야지. 이런 거는 또 사진 남겨줘야 되거든.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은 바로 도시락이었는데요. 데뷔 3주년을 기념해 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조공 도시락이랍니다. 바쁜 일정에 한 끼라도 든든히 챙기길 바라는 마음이라는데요. 맛있어. 진짜 전복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제 식성을 알고 계시니까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도시락집에 주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된 오로지 박군만을 위한 맞춤 조공 도시락. 그러니 입맛에 안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I'm another year older. 팬과 스타 모두에게 인정받은 도시락. 이것을 만든 장본인 갑부를 얼른 만나봐야겠죠?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한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갑부는 도시락 음식 준비로 바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별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락을 탄생시킨 이희자 씨입니다. 가장 먼저 손질에 들어간 건 문어. 메인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가능한 국내산을 고집한답니다. 저희 도시락에 들어간 돌문어 샐러드 만드는 거예요. 여수에서 아무래도 갓 올라온 거를 쓰면 야들야들하고 또 식감도 좋아서 좀 단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또 냉동보다는 그래서 직접 산지에서 올라온 걸 좀 쓰고 있어요. 신선한 채소에 드레싱만 뿌려도 충분하지만 여수산 돌문어에 견과류까지 넣어 퀄리티를 높인 것이 갑부의 전략.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고 이거 11시 반 나가야 되지 않아?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애써 만든 것들이 식기 전에 얼른 나서야 한다는데요.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는 게 기본 신념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지금 여기 오늘 30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촬영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지금 나가야 돼서 서울 쪽으로 준비해서 좀 나가야 됐습니다. 이번엔 방송 촬영 현장으로 전달된다는 조공 도시락. 이 도시락을 받을 스타는 누구일지 어서 만나보고 싶은데요. 살짝 도시락 주인공의 얼굴이 보였던 것도 같은데 일단 스타맞이 준비는 끝. 사진 나눠드릴까요? 아, 예. 사진 나눠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몇 분이세요? 3개 정도면 되시죠?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조공 도시락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목까지 넉넉하게 챙기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던 그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팬클럽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유, 예, 아유,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 대박입니다. 눈길 사로잡는 비주얼에 건강을 생각한 팬들의 마음까지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오롯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역시 도시락은 함께 먹어야 제맛. 스태프들과 함께 그 맛을 보는데요. 이 쌈안에 식용 꽃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좀 색다르고 좀 향기롭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니 쌈 너무 귀엽잖아요. 또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참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또 버섯에 이렇게 또 글도 적어서 예쁘게 참 정갈하고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바로 팟캐스트의 MC 반짝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명 아까만 해도 조용했던 이곳이 갑자기 사람들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음식을 담는 손님들로 인산인해인 것도 모자라 웬 행사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것도 무슨 촬영 현장일까요? 환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에 주인공이 있답니다. 아서비요. 생애 첫 번째 생일을 맞은 하섭군이 오늘의 스타. 바로 돌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김포에서 이렇게 유명한 집이에요. 맛있다고 소문나고 잘하신다고 소문나고 그래서 굳이 여기로 예약했죠. 첫 생일 해주기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음식인데 여긴 워낙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선택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잔치 행사 전문점도 운영 중인 갑부. 이미 지역에선 입소문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갑분의 매장이 인기 있는 이유 역시 음식 맛 때문이랍니다. 한식부터 양식, 중식, 일식에 이르기까지 총 130여 종의 메뉴를 내놓고 있다는데요. 어떤 메뉴든 한 입 먹으면 절로 나온다는 이 말. 크림새우 진짜 맛있어요. 크림새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만한 음식이 없으니 손님들은 호평일색이랍니다. 130여 종의 뷔페 메뉴 중 최대한 손수 만들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든답니다. 우선 과일과 채소를 곱게 간 것에 간장, 후추,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는데요. 음식의 기본값은 정성이라 생각한다는 갑부. 저도 어디 가면 먹어보면 알듯이 고객님들도 알고 또 이렇게 해야 저도 좋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뭐 그렇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손길이 한 번 더해질수록 손님들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믿는답니다. 힘들어도 이 과정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인데요. 그렇게 만든 소스에 고기를 재워 약 3시간 동안 기다리면 준비는 끝. 두 아이의 엄마이자 끼니를 챙기는 주부이다 보니 내 가족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든든하게 밥을 먹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뷔페 인기 메뉴 불고기입니다. 잔치에 빠지면 서팔 음식이죠. 다음 날. 괜찮아. 저번에도 썼는데 예쁘죠. 어, 여기 부담스러워? 아니면 저거 나무로 가자. 웨딩에 있는 거. 또 무슨 잔치가 있나 했더니 소품을 따로 신는 갑부. 발단역 쪽에 주차장 파티 케이터링 있어가지고 예, 네, 저기 또 나가야 돼요.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미? 개업식 파티라는데요. 평범한 사무실인 이곳이 어떻게 변해갈지. 삭막했던 분위기에 점차 다른 옷이 입혀지는 듯하네요.
출장 케이터링 장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음식의 세팅. 어디든 금세 파티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갑부의 첫 번째 전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음식이든 눈으로 먼저 접하게 돼 있으니 제일 먼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 그래서 비주얼이 중요하답니다. 음식은 보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그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배치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고객이 딱 처음에 왔을 때 본 느낌, 처음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잔치 행사와 파티 음식 그리고 도시락 사업까지 모두 합한 희자 씨의 연매출은 약 25억 원. 최근엔 더 좋은 일도 있었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 매장. 작년에 명도 소송까지 당했던 이 매장을 올해 아예 사버렸다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저희 거입니다. 자산 우리 지금 시간 30억 정도 됩니다. 도시락으로 숨통 트이고 조공 도시락으로 날개를 달아 매장까지 인수하게 된 갑부. 때로 되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내가 가져가야 할 내 삶인 것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고 진짜 나를 찾는다면 성공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